바울 사도가 받은 이 높은 은사,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도 기뻐 즐거워하는 이 높은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쟤만 내 소리가 작아요. 뭐 그것만 밤새도록 할 게 아니고 그 다음 두째 때지로.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기쁨을 가진 근거가 뭐냐? 아무 근거도 없이 그 휘죽휘죽하고 미친 사람 같이 웃으면서 돌아다니겠어요? 정신 말짱한 사람. 또 어떤 사람 바울 사도를 미쳤다 그 말 하긴 했어. 아니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똑똑하다 그랬어.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쇠고랑 차고도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? 그 근거가 뭐냐?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거 뭐 본문을 찾아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그래도 읽어봅시다.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참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. 15절 16절 보면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.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누구를 바울의 마음속에 나타내 주죠? 계시해 주죠? 누구를? 누구를? 하나님께서 누구를? 그 아들을 가져야 됩니다. 예, 이제 난 요 찬양대가 가까우니까 찬양대가 그를 문답을 합니다. 자,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했고, 몰라서. 자기 예수 믿는 유대교가 제일인 줄 알았어. 율법 지키 구원 얻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입니다. 그래서 새로 생긴 예수교는 이단인 줄 알고 사기인 줄 알고 예수교를 핍박했어.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잘내했어. 지금은 담에서까지 쫓아 올라가서 공문만 타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서 항복받으려고 올라가는 도중에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 빛이 너무나 비추니까 엎드렸어. 주여 누십니까?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. 천지가 변해졌어. 예수님 메시아로구나.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꼭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 그분이로구나. 착 깨달아.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탁 나타냈어. 바짝 나타냈어.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었구나.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을 확 깨달았어. 얼마나 좋겠어.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찬양하는 이 못된 자기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어머니 품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했어. 내가 반대하는 이 그리스도 이 보배를 온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사도를 삼기 위하여 그를 나타내 주시니까 이 보배띠를 앵겨 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?